이번 영상은 청송 유네스코 세계주제공원 신성계곡의 방호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청송 신성계곡 입구에는 신성계곡 녹색 비란내 센터가 있습니다. 겨울에는 운영을 하지 않지만 3월부터 개방을 한 다음에 이곳에서 정보를 얻어 유용한 관람이 되길 바랍니다. 신성계곡 녹색 비란내 센터를 출발하여 한참을 가다 보면 신성리에 도착하는데 가믹 공류천과 신성계곡 절벽이 함께 있는 방호정에도 때랍니다. 공유천의 물소리와 함께 계곡이 절벽에 기울어진 태조 감층을 보기 바랍니다.
다리로 이어지며 방호정과 함께 있는 사적지를 볼 수 있습니다. 방호정은 조선 중기의 정자로 경상북도 민속자료 제51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조선 후기의 학자 조준도가 생물을 생각하는 뜻에서 모친인 암동관 심효소 밑에 건립하고 자신의 호를 따 이름 붙인 정자라 합니다. 특히 방호정에서 계곡쪽을 바라보면 밤 입국 유촌과 신성리 마을, 산세와 어울려진 풍류를 즐길 만한 멋진 경치를 볼 수 있네요.